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꽃과 아줌마 꽃밭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꽃과 아줌마는 꽃을 무척 좋아했어요. 꽃과 아줌마는 꽃밭에 꽃들을 가득 심었어요. 키 작은 채송화도 심고 빨간 101홍도 심었어요. 담 밑에는 담쟁이랑 나팔꽃을 심었어요. 달맛잎 꽃이랑 복숭아도 심었어요. 꽃꽂 아줌마들은 꽃을 알뜰살뜰 보았어요. 네, 꽃밭이 참 아름답네요. 어느 날이었어요. 며칠 동안 집을 비울 거야. 많이 먹어들어? 꼬꼬 아줌마가 물을 듬뿍 뿌려주었어요. 아유, 도둑지가 오면 어쩌나? 꼬꼬 아줌마가 중얼거렸어요. 걱정 마세요. 도둑지가 오면 우리가 쫓아버릴 거예요. 꽃들이 말했어요. 그래. 그럼 집 잘 지키고 있어? 꽃꽂 아줌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. 꽃꽂 아줌마들은 재 넘어 할머니 댁으로 떠났어요. 얘들아, 정말 도둑지가 오면 어떡하지? 복숭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. 우리 돌아가서 망을 보자. 담쟁이가 말했어요. 그래. 도둑지가 오면 소리를 질르자 날밭꽃이 또 맞장구 쳤어요. 누구 담 너머로 내다보지? 키 작은 채송화가 말했어요. 내가 막아볼게. 난 어디든지 기어 올라갈 수 있어. 담쟁이가 부지런히 담 위로 올라갔어요. 여기 얘네들이 망을 보고 있죠? 밤이 왔어요. 담쟁이만 빼고 모두 잠들었어요. 도둑지 녀석 오기만 해봐. 담쟁이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어요. 밤이 깊었어요. 부스럭부스럭 담 밑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. 누구야? 담쟁이가 소리쳤어요. 후다닥 담 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. 여기 뭔가 있어요. 다음날 아침이 왔어요. 아, 잘 잤다. 모두들이 일어났어요. 담쟁이야, 아무 일 없었니? 모두들 담쟁이에게 묻었어요. 응?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. 도둑지였을지도 몰라. 담쟁이가 말했어요. 그래?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. 꽃들을 깜짝 놀랐어요. 담쟁이 덕분에 그래도 지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. 오늘은 내가 망을 볼게. 수세미는 덩굴소녀로 장대를 휘감았어요. 나도 망을 볼래. 같이 올라가자. 나팔꽃도 뒤따라 올라갔어요. 요번에 여기 나팔꽃이고 이 꽃들은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네요. 뭔가 여기 다 그린 것 같아. 해가 동시에 떠올랐어요. 아, 졸려. 날밭꽃이 조금씩 오물들었어요.
안 돼, 벌써 사면 어떡해? 수세미가 날파꽃을 흔들어 깨웠어요. 하지만 날파꽃은 잠이 들어 버렸어요. 에이, 혼자라도 지켜야지. 수세미가 중얼거렸어요. 여기 모든 나팔꽃들이 이렇게 자고 있죠? 하고 여기 수세미꽃은 안 자고 망을 보고 있네요. 다들 이런 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, 우리 집에. 뒤집어서 오기만 해봐. 수세미는 단박을 노려보았어요. 어느새 해가 졌어요. 수세미만 빼고 모두 잠들었어요. 왜 이렇게 졸리지? 수세미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. 부스럭부스럭 도둑지가 숲을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. 살금살금 도둑지는 숲을 속에서 나왔어요. 도둑지는 담 위로 기어올랐어요. 여기 도둑지가 있고 여기 수세미가 지금 오므리려고 하고 있죠? 구름 속에서 달님이 나왔어요. 콩! 도둑지는 꽃고 아줌마네 마당으로 뛰어내렸어요. 살금살금 도둑지는 한 발, 두 발, 두발 부엌으로 다가갔어요. 그때였어요. 도둑이야! 갓 피어난 달마꽃이 소리를 지었어요. 아이고, 들켰다. 도둑지는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. 여기, 얘가 그 달짝꽃인가 그거 같아요. 참. 소리를 질러볼게요. 복숭아가 꼬투리를 터뜨렸어요. 복숭아 씨앗이 도둑지 눈을 때렸어요. 아야야, 도둑지는 눈을 가리고 달아났어요. 응? 도둑이라고? 꽃들은 놀라서 깼어요. 근데 좀 불쌍하네요. 눈 맞았으니까 엄청 아팠다. 잘못은 했지만, 눈 맞았더니 엄청 아플 것 같아요. 눈 맞았으니까. 도둑지는 끈끈 주걱 위로 넘어졌어요. 끈끈이 주먹이 도둑지 털에 들러붙었어요. 아이쿠, 이건 또 뭐야? 도둑지는 불이 나게 달아났어요. 날이 밝았어요. 얘들아, 그동안 잘 있었니? 꼬꼬 아줌마가 돌아왔어요. 아줌마, 어젯밤 도둑지가 들었어요. 복숭아가 말했어요. 정말? 이리 왔잖아. 꼬꼬 아줌마는 깜짝 놀랐어요. 아줌마, 너무 놀라지 마세요. 우리가 혼이 돼서 쫓아버렸어요. 수세미가 말했어요. 아유, 참 잘했구나. 꼬꼬 아줌마들은 꽃들에게 물을 듬뿍 주었어요. 여기 꼬꼬 아줌마가 물을 줬는데 뭔가 꽃들이 물을 주는 것 같죠? 하고 꼬꼬 아줌마는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꽃들한테 비가 내려가지고 하는 거나 아니면 꽃들이 물 주는 것 같이 생겼네요. 네, 오늘은 제가 꼬꼬 아줌마 꽃바지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어요.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낼게요. 이거는 댓글로 달아주세요. 꼬꼬 아줌마가 아유, 도둑지가 오면 어쩌나 하고 중얼거렸을 때,
뭐라고 말했을까요? 이게 질문이에요. 이걸 꼭 댓글로 달아서 맞춰주세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